오늘 닭, 닭을 찜통에 삶아서 찢어서 무항생제 닭을 삶아서 찢고 또 이제 저장에 가을에 이제 저장해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무를 뽑아서 저장해 놓은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무 2개 나붓나붓 썰어서 넣고 또 작년 봄에 우리 밭에서 대나무 밭에서 뽑은 죽순을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저장해 놓은 걸 꺼내서 이제 닭, 무 죽순탕을 좀 끓이는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을 풀고 우리가 농사 지어서 수확한 고춧가루를 또 같이 넣고 마늘 생강 넣고 참치 액젓으로 간을 했어요. 아주 깊은 맛이 나고 뜨거운 밥에 이 겨울 추운 날씨에 밥 말아 먹기 아주 최고네요. 또 영양도 풍부하고 죽순 무에는 무스카린이라는 효소가 들어서 소화에도 좋고 죽순도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한 우리가 직접 우리 밭에서 뽑은 거라서 아무런 그런 방사 그뭐뭐뭐 그런 처리를 안한 무공해 식품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채취한 머위를 좀 넣어서 닭, 무, 죽순탕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